다시 찾아와서 사과하면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 직접 약속하면 백사일 과장 징계한 법을 해주겠다. 이걸 끝. 다친 사람도 없고 다칠 사람도 없는 거야. 참고로 이런 참 조사가 아니라 잘 지내고 있지? 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금 징수국에서 우리 집에 온 거 알고 있나, 최 시장? 그럼 조사관 좀 불러줘요, 빨리. 왜 자꾸 성현이 찾아? 누가 성현한테 이 돈 주래? 참, 조사관님 좀 불러줘요, 과장님. 야, 박상호! 누가 너한테 시켰냐고요, 지금 이거? 전 잘못 없어요. 과장님! 찍는데요? 저기요. 저 던지게 하는 거야, 박상우 씨. 저요. 박상우 저요. 박상우 씨. 창현아,
출소하자마자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고 그게 집안 꼴이냐? 응? 그게 집안 꼴이냐고 정도야. 집안 꼴이 될까? 요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못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못 나와. 어떻게 해? 어? 야, 우지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안 빠져? 머리도 안 빠져? 어떻게 해? 우지 아니, 박민아가 골동품을 좋아. 머리도 안 빠져? 어떻게 해? 야, 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야, 어떻게 해? 안 빠져, 머리가?
이렇게 빈땅만 두 장짝 받아보니까 뭐가 나오냐? 문화재. 해봤어. 문화재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은, 주, 중, 추정구, 진, 전한, 후한, 위진, 남북, 조수, 당, 오호, 신육고, 송, 원, 능, 지? 황만 해도 몇백 명의 개시까지 합치면 수천. 그 당시 쓰던 뭐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같이 무겁겠지요. 그러고 짬 좀 내려 아들 뭐 금무치도 넣어주고 옥도 넣어주고 막 그랬겠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라고 칭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게다가 몇 억씩 하는 것들은 지금도 수천 수백 개가 나오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저희 동학문화거래소는요, 이러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덥는지 급불나시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주식에다 돈 실을 받으면 원금 100%! 예! 두 달이면 200! 100! 다섯 달이면 몇 배요?
있어 차. 차자. 회장님하고 시장님 차. 아니야. 아. 차. 차자자자. 아 아파. 차. Thank you.
Thank you.